나 어제 너한테 말 안 하고 술 마셔서 화났어?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 야 나는 너 화났을 줄 알고 엄청 걱정했네. 야, 다행이다. 야, 그럼 나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갔다 와도 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씨. 근데 오빠, 우리 헤어져. 어? 헤어지자고. 아, 너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야, 그래, 네 생각이 뭐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행복해라. 아, 오빠! 왜? 아, 지금 내가 헤어지자고 진짜 헤어지면 어떡해. 오빠는 왜 이렇게 말을 굳이 그대로 들어? 됐어, 이럴 거면 진짜로 헤어져! 뭘 헤어져? 야, 너 지금 남자친구가 곧이곧대로 네 얘기 들어서 지금 삐진 거야? 네. 아니, 이거를 뭘 삐져. 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남자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야? 네. 뭘 내야? 뭔 말인데, 그럼 괜찮아가 뭔 말이에요? 어? 위로해줘 이거야? 괜찮아가 괜찮아 위로해줘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여자들, 여자친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겠네? 오늘 코빅 재밌죠? 네. 재미없나 보네. 어, 정인이 형 이쁘죠? 네. 아장 났나 보네. 안 이쁜가 봐. 오늘 코빅 뭐 끝나고 어디 갈 거야? 집에? 집에 간대. 뭔 말인지 알지? 어? 어 둘이 어? 집에 그냥 가자 이거. 어? 오늘 다 집에 갈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오늘 다 간다. 시끄럽다. 시끄러. 놀랬어. 여성 여러분들, 우리가 가낸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서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여자친구가 가라고 한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더 이해해줘야 된다고? 야. 너 혼자 천사고 여기 다 쓰레기야? 어? 나도 그런 말 할 줄 알아. 그런 착한 얘기. 아니 남자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 이거 순수하게 진짜 여자친구가 가라고 한다고 아 진짜 여자친구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그럼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 혼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대화를 하자고. 어 개그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무서운 공포물이 아니잖아. 봐, 내가 봐봐. 무서워할까봐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선을 지키고 있잖아, 내가. 남자들은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하면, 아,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가지 말라고 하고, 어? 괜찮다고 하지 말지. 니네가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남자한테 왜 서운하다고 하냐, 이럽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 만나러 와서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서, 엄마, 저 용돈이에요, 용돈 쓰세요. 아유, 됐어. 넣어둬. 넣어둬. 엄마 이거 필요 없어. 니가 힘들게 번 돈이 엄마 이거 어떻게 쓰냐. 넣어둬 한다고 넣어둬요? 아 그래요 엄마? 됐어요 그러면 갖고 와요? 그러잖아. 그럴 때는 고지 그대로 안 들으면서 왜 여자친구가 하는 말은 고지 그대로 듣냐 이건 거야. 우리 오지랖퍼 회식할 때도 내가 진짜 배가 부른 거야. 내가 아, 배부르다고. 아니 나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괜찮다고 더 안 시켰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아, 더 시켜 눈치 보지 말고 더 먹어. 아 진짜 배부르다고. 내가 아이, 뭘 배불러. 더 먹어. 아 내가 살 테니까 먹으라고. 아 진짜 배부르다고 계속 시키는 거야 열받게.
그때는 왜 고지고대로 안 듣고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냔 말이야. 다 먹었잖아. 아니 먹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 먹어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괜찮겠다 이런 거야. 어? 왜 그러는 거야? 자 결혼해서도 자 남편이 하는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남편 때문에 열받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청소기 어디 있더라? 청소기 어디 있더라? 이건 뭐예요? 청소기 좀 밀어줘. 그죠? 또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어, 그래 오늘 청소 좀 도와줘. 에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힘들지? 내가 청소기 돌릴게. 이게 뭐가 답안이요? 그잖아요. 무슨 모범 답안이야? 아니지. 아니 에이, 이거는 지어낸 거지. 모범 답안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모범 답안이야? 아니 여기서 이 이상 더 모범 답안이 어디 있어? 그럼 뭐야? 자, 청소기 어디 있더라? 내가 안 숨겼어. 야이씨. 나는 청소기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니까 화가 나, 안 나. 야, 내가 더 화나. 내가 왜? 본 적이 없다니까. 아니, 너는 너무 취급해. 알지 마. 야, 이거 진짜 오해다, 이거. 야, 진짜. 두 번째. 된장찌개 처음 끓여봤는데 어때? 맛없지?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뭐예요? 맛있어. 맛있어. 또 뭐 있을까? 그래,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 야, 야, 야. 엄마 섭섭하게 뭐 하냐, 너. 야. 그래! 에이. 얼마나 감동이야. 멋있잖아. 그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모범 답안이야. 말도 안 돼. 된장찌개 처음 끓여봤는데 어때? 맛 없지? 괜찮아. 김하고 먹으면 돼. 맞잖아! 그래서 김 꺼내놓은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김 꺼내놓은 거 아니냐고! 그럼 된장찌개만 꺼내놓기 김은 왜 꺼내놔! 자신 없어서 김 꺼내놓은 거 아니냐고! 와, 답답하네, 진짜! 진짜? 아, 청소나야지. 야, 청소기 어디다 숨겼어. 와. 자, 마지막. 오늘 밥 하기 싫은데 배달 음식 시켜 먹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시켜 먹자, 또. 밥 해줄게. 어, 내가 밥 해줄게.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말도 안 되죠. 자, 보세요. 오늘은 내가 밥 해줄까? 이게 한마디면 돼요. 그렇잖아. 이게 맞아요, 남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해요? 어? 이게 맞아? 예? 뭐라고? 야, 오늘 천사 많이 왔네. 근데 이 친구는 왠지 여기서 치킨 먹자가 아니고 된장찌개 처음 끓여봤는데 어때? 맛없지? 치킨 먹자! 이럴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 해봐요. 오늘 밥하기 싫은데 배달음식 시켜 먹을까? 네가 쏘냐? 참나.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아니 그러면은 여자들은 뭐 우리만 그래? 뭐 여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던진 말인데 고지고대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거야? 참, 고지고대로 우리가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고지고대로 듣는 뭐야, 뭐야, 뭐? 어? 여자가 우리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툭 던진 말인데 고지고대로 듣는 거 뭐 있어? 어? 야, 예쁘다, 귀여워. 동안이다. 어? 어? 아, 쌩얼 디퍼 누구야? 어? 지워보자. 세수하고. 자, 100% 눈썹 없어지겠는데? 자, 뭐야? 여자가 고지고대 듣는 말 뭐예요? 허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못 본 걸로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먼저 뜯었어야 되는데. 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뭐 진지하게 자, 여자가 고지고대 정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엔진은 처음 내봤어. 아니, 이런 엔진은 야, 여러분 못 본 거예요. 우리 감쪽같이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아니, 야, 오늘 개그맨이 엔진하고 죄송합니다. 진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이런 개그맨이 어디냐. 혼자 긴장해가지고 이게 큰 재미가 있는 건데. 알았어 그냥 해. 못 본 척 해도 되잖아. 아이, 다음 주에 다시 올래? 자, 여자가 고지고대로 듣는 말 뭐였어요? 어? 뭐야? 결혼하자.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이거 왜? 와. 사기꾼? 양아치라고 안 해줘서 고맙다야. 어?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고지고대로 듣는 말 또 뭐 있어? 사랑이야. 야, 너무 슬프다. 이건 진짜 양아치다. 아니, 이게 거짓말은 아니야. 진짜야. 근데 진짜 맞는데. 너도 사랑해. 아! 너만 사랑할 순 없다. 대단하다, 대단해. 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야, 이거 뭔데? 아, 이거 이게 하이라이트. 여자가 고지고대로 듣는 말. 뭐? 듣는 말. 뭐? 뭐예요?
너 송혜교 닮았어. 우리가 왜냐하면 다 공감을 하는 거야. 너 오늘 송혜교 닮았어 이러면은 어,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데 뭐 이래. 뭐 이런 분들은 괜찮아.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 말도 안 되게 너 송혜교 닮았어 그러면 그래? 아, 나 머리 자르고 그 소리 많이 들어. 그냥 한 얘기인데 어디서 또 들었나 봐. 어, 나 머리 자랐나 그 소리 많이 들어. 이렇게 더 어이없는 사람이 이렇게 써. 야, 너 송혜교 닮았다? 송혜교? 송혜교? 나 송혜교 이쁜 거 모르겠더라.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아, 어? 진짜 웃기다. 왜 그런 거냐고. 아니 근데 남자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 같아. 우리가 놀러 갔어. 나는 지금 놀러 갔어. 맞아. 오빠 오늘 진짜 이 선 넘어오지 마. 이 선 넘어오면 오빠 짐승이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자친구 뭐라 그래요? 짐승? 뭐라고? 뭐라고? 손만 잡고 잘게? 손만 잡아요? 손만 잡았어요 그때? 왜? 아예 왜? 그냥 방송이니까 그냥 아 네? 이러고 하면 되잖아. 아니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이 있나 정말? 어? 여자친구가 손만 잡고 손만 잡았어요? 방법을 알려줘도 이렇게 어? 봐봐요 남자들 오빠 이 선 넘어오면 오빠 짐승이야 이러면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멍멍 내가 짐승이다 내가 짐승이야 넘어왔을 거다 짐승이야 에이. 이러고 갑니다. 저는요 옛날에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사귀어봤다고? 어 사귀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이 선 넘어오면 짐승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넘어갔어. 아침 딱 됐지 진짜로 안 넘어갔다 내가. 아침 딱 됐지 그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해. 아유, 짐승만도 못한 놈. 아니, 넘어가면 짐승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가서 짐승이 돼야 되는 거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여자들의 고지곳대로 안 들어가지고 피곤한 적 많아. 어? 그 여자들의 고지곳대로 안 돼서 피곤한 적 뭐가 있어? 고대 안 들어가서 피곤한 적 많아요. 자, 어? 어? 이번에 그게 맞아? 예, 네, 뭐야? 맛있어? 잘 먹는다. 우리는 앞에서 먹는 모습이 이뻐가지고 어 맛있어? 잘 먹는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 갑자기 숟가락 탁 내려트네. 왜, 돼지 같냐? 돼지 같냐고. 돼지 같아서 그랬지. 돼지고 싶냐? 돼지 같냐고.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한다고. 맞는 소리 하고 있어. 보이는 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 그리고 또 뭐 있어? 그리고 또 뭐 있어? 아는 동생이야. 이거 그냥 믿음, 아는 동생이야. 믿음으로 사귀는 거죠. 왜 안 믿어 이거를? 어? 설명을 더 해줘야지. 그렇지. 설명을 더 해줘야지. 야, 예. 맞아.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약간 오늘은 개그보다는 약간 청문회 약간 느낌이 약간 한 명을 이제 망치기 위한 그런 자리. 좋았어. 야. 야라뇨. 야라뇨. 언니. 이 조용한 데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자신감이 생겼어. 그런 용기로 공부를 해봐. 어? 열심히 했대. 내가 쟤한테는 지겠다. 자, 아는 동생이야. 이걸 밀어줘야지. 왜 고지고대로 안 들여? 그리고 1위 뭐야? 1위. 1위? 어? 스팸이야. 크, 말도 안 돼. 어? 같이 이렇게 딱 데이트를 하다가 문자가 딱 와. 그러니까 스팸이야.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 그랬더니 뭐야? 누구야? 스팸이야. 누군데? 스팸이라니까 왜 그래 자꾸. 보여줘. 스팸인지 아닌지. 아 스팸이라니까 스팸이 어쩔래. 스팸이라고 여자네. 스팸 스팸이라니까. 왜?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왜 그래? 스팸이잖아. 이게 왜 이거 런처 미트야? 왜 그래? 스팸이잖아 런처 미트냐고. 그리고 여자들은 SNS에서도 어? 고지고대로만 이렇게 SNS에서도 어? 고지고대로 이렇게 사람 믿어가지고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어? 누구? 내가 오늘 뒤졌어. 내가 오늘. 어? 여기 있어요. 일단. 391번, 392번. 어디 계세요? 저기다 여자 둘이. 그렇지. 어, 그래. 저기 두 명. 일단 봐야 돼. 저 두 명. 거기에 갑자기 숙인 사람. 지금 저기. 저 두 명.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저 검정색 두 분. 어? 일을 안 하는 건 정말 좋은 거구나. 뭐 문제 없어. 어려 보인다는 말 이번 달만 세 번째.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누가 한 거야? 근데 이게 딱 들어가 보면 고지고대로 사람들이 얘기 안 해주니까 얘가 지금 완전 관종이 돼 있어 지금. 봐봐 여기 셀카, 셀카만 있어. 여기 사진에 셀카만 있습니다. 셀카만. 그래서 이거 딱 하나만 딱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셀카를 이렇게 딱 찍어. 그럼 뭐라고 했어? 핸드폰은 최대한 멀리, 턱은 최대한 당겨서.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이제 댓글에 인스타 이웃했으면 올린 사진 정말 이뻐요. 이 얘기를 들은 거야. 난 이쁘구나. 어 그리고 계속해요. 우와 짱 이뻐요. 여기서 너가 고지고대로 들어야 할 댓글은 딱 하나야. 뭐 이거 뭐야? 셰프 콧구멍 두 개. 요것만 들으면 된다고 너는.